옛날에 일했던 손님. 아, 예전에 일하셨던 공장. 네. 이거 도넛 사왔어요. 도넛 사왔어요. 야, 이게 빈손으로 안 가는 건 진짜 우리 한국 문화인데. 네, 한국 문화예요. 이거 한국 문화예요. 타율은 아직도 빈손으로 가던데. 옛날에 여기서 거의 7년 동안 일했어요. 아, 여기서요? 네, 제가 아내에서. 주로 우리가 안전망, 콘솔 업체에서 쓰는 거 안전망 생산이에요, 주로. 아, 안전망을 네. 만드는 회사예요. 콘솔 업체에서 쓰는 거. 오랜만이야. 잘 지내고? 네네, 잘 지내고. 아, 멋있어. 앉아? 네. 사장님 카리스마 있어요, 카리스마. 그래서 나는 좀 놈들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그 뭐라 그럴까 좀 IQ가 좋다 그래야 될까? 좀 일관된 주장이네요. 저희 주변인들의. 사장님 좀 아쉬웠겠어요. 저렇게. 아니 아쉽죠. 왜냐면은 솔직히 그 아주대 입학할 때 네. 아 솔직히 별로였어요. 왜냐면은 대학교를 다니고 나오면은 소리 근무 안 하잖아요. 너무 일을 잘하셨나 보다. 참았죠. 아까워, 아까워. 어? 더 좋은 데 가라고. 네, 아무튼 뭐 이렇게. 3년 넣고 엄청 힘들었었어요. 3년간. 저녁 먹을 시간까지 없었어요. 아이고. 아. 어쩌다가 한국에서 그냥 둥지를 틀었는지 계획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맞아요. 저 처음에는 3개월 아니면 아무래도 5년 정도 있어서 칼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차별 같은 거 있었어요. 그렇지. 그래도 처음부터 뭐 공부도 많이 했고 한국어 좀 빨리 배웠었어요. 한국어 빨리 배우면서 공장에서 기술도 빨리 배우면 이제 그 차별이라는 거 없었어요. 그럼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네, 사장님도 잘 해주셨고 크리스나님. 본인의 선택이 한국을 선택하고 한국에서 일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게 후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후회 1% 없어요. 어? 저는 그냥 예. 네팔보다는 일단 글로벌 시대로 갈래요. 더 큰 그림 그리시는 거예요. 저 지금 네팔 가도 편하게 뭐 먹고 놀고 살 수 있는데 뭐야? 자랑 들어왔어, 자랑 들어왔어. 야, 이 플렉스. 야, 내가 뭐 지금 네팔 가도 와. 뭐 건물 주고 뭐 근데 그냥 뭐 글로벌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건. 우리나라 여기서 많이 일했어요. 하나, 둘, 셋. 아, 지금 약간 포스는 사장님 포스예요. 완전 사장님이에요. 이 공장 사장님 같은데 지금. 네, 옛날에 타봤어요. 10년 전에 초행 아가 우스가 어떤 문제 있더라도 문제가 생기더라도 네. 우리 서울 저희 입사할 때 56kg 있었어요. 엄청 많으셨구나. 6 현재는? 아, 지금 80 넘어요. 아, 살만합니다. 아, 손이 많이 벌어서 많이 고기 먹었나 봐요. 완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즈벡 친구 그때 같이 일했어요. 아 동료들 다 친구네요. 캄보디아. 외국인이 많이 있네요. 크리스나 씨의 꿈이 자라던 곳이군요. 저기가 돈도 벌고 여기가 있으니까 지금 크리스나 씨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저기서 시작이니까. 아. 이거 옛날 생각 나가지고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것 같아. 아, 조금씩. 네. 옛날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럼 눈물 나지. 고향 같죠, 여기가. 맞아요. 응? 네팔 그때 같은 비행기 타고 같이 기숙사로 오고 같은 기숙사에서 거의 3년 예, 살았어요. 그래요? 같은 방 안에서. 동갑이요. 동갑이에요? 네. 아, 나이도 같으시고. 네.
갑자기 결혼하고 소식 들어서 페이스북에 있잖아. 그래서 저기 봐서 니가 결혼했나? 결혼 날에는 안 되잖아 하고 아내가 결혼했다. 미리 얘기 안 해줬어? 안 해줬어 이거. 네팔에 있어야 초대하고 뭐 한국에 아니 밥도 안 사줬어 결혼 가봐. 아이고 얼마나 그릇세인지 우리 친구가 그릇세 그리고 배 나왔잖아요. 걔는 돈이요. 돈이요. 아니 장가 갈 때도 얘기 안 하고 성권 씨는 장가 갔습니까? 네 장가 갔어요. 얘기했어요? 아~ 장가 간다고? 거의 결혼 하고 나서 얘기했어요 그 친구들. 하고 나서 왔어요? 근데 왜 그거 아직 문화예요? 뭐 사진 같은 것도 아직 안 보여줬어요. 아직 안 보여줬어요? 친구는 많이 궁금해요. 이것저것 다 살펴보고 여기 기계 있어요. 전기 다 사서 망해 올라 하고 짜증 나게 했어요. 그때는 3년 반에. 궁금한 건 못 참는구나. 아무나. 네, 6개월 동안 공부했어요. 일도 안 하고 그때도 아 돌았나 할 생각도 하고 아 돌았나 할 생각도 하고 왜 그래 이거 또. 그때는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아, 됐어요. 많이 막았어요. 그냥 공장 다녀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근데. 반대로 오히려 제가 부러워요. 질투도 하고 정말. 저는 좀 글로벌로 생각하고 그 친구는 네팔에서 투자하고 있어요 계속. 아 이 예. 친구는? 네 양말 공장도 있고 버스 몇 대 가지고 있고. 우와. 네. 완전히 성공하는 거네요.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분들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 본국에 가면 다 부자예요. 다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 아니야. 엄청 부자. 지난해 4월 네팔? 아 따님을 데리러 갔군요 네팔에. 아이고 딸을 3년 만에 아유. 엄마를 3년 만에 봤으니 너무 그리웠을 거예요. 아 이뻐. 우리 같은 동네라서 저 집하고 루퍼 집 400, 500m밖에 차이 없어요. 근데 이제 크리스나 씨가 한국에 오면서 좀 떨어지게 되셨고 크리스티가 거의 5개월 내에 한국에 왔어요. 그럼 처음에 한국에 오면서 오고 일주도 안 됐는데 갑자기 아팠었어요. 그럼 밤에 9시, 10시 그럼 와이프도 한국어 안 되고 조금만 아프더라도 제가 뭐 의사에서 뭐 반차나 연차나 써야 되고 또 공장 같은 데는 좀 자유가 안 되니까 누가 안 하면 안면 빠지면 그 자리 누가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그냥 같이 논의하면서 일단 예,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예, 조금 헤어졌어요. 아이고 딸만 네팔에 있고 엄마 아빠도 한국에 계시고 외가에서 맡겨서 그래도 요즘에 휴대폰으로 다 저렇게 볼 수 있어서 다행이지 옛날에는 아, 못 살았어 진짜. 우리 동네예요. 힌두교 사. 힌두교. 아. 라인 당서도 크리스 기도하네요. 귀엽다. 예, 들어갔습니다. 워낙 신이 많으니까 힌두교에서는. 네, 맞아요. 네팔로 거의 동네마다, 산마다, 강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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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리스티 엄청 신났구나. 밝아요, 크리스티. 아, 그래서 이제 4월에 네팔에 가서 6월에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거군요. 피카소 비용을 가세요? 근데 옆에 분은 누구세요?
동생이에요. 동생이세요. 아, 동생분도 한국에 네. 사시는 거예요? 네네. 네. 다 한국에 와 사네. 네, 전 친동생만 아니고 이제 처남. 처남도. 처남도. 와이프 동생. 오. 처남은 우리 같은 건물에 살고 있어요. 처남이면 우리 루파 씨 동생. 대학교 졸업했어요, 지금. 야. 아, 지금 일자리 찾고 있어요. 아, 이러다가 동네 사람들 다 오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예클레 있는 거? 멀리입니다. 아, 부모님도 오셨군요. 네, 저 엄마예요. 아, 크리스나. 네, 3개월짜리 부모님은 관광 비자로 어떻게 잘 살고 있을 것 같으세요? 이제 좀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부모님은 한국 오기 전에는 걱정 많이 했었어요. 네. 빨리 처음 빨리. 오신 거죠? 네, 처음이에요. 한국에 이제 여행도 하시고 아, 효도하셨네요. 돈보다 더 한번 키워야 되니까 가족 한국에 굳이 나서. 옷 많이 있는데 꼬부라 내려차다. 두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세탁도 하세요? 네, 오늘 토요일날 해야 돼요. 근데 네팔에서도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해줘요, 남자들?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죠. 지금 크리스티 왔을 때만 해줘요. 근데 왜 하세요? 해야 되니까. 네팔에서는 보통 여자가 많이 해요. 가정 있는 여자가 많이 하고. 가정 있는 여자가 많이 하고. 요즘 한국은 빨래도 해야 되고 애도 봐줘야 되고 남자분들 할 게 많습니다. 옛날 시대랑 달라요. 자꾸 애기 수상해. 물 열어줘. 아니야. 지수만 일로 오네. 잠깐만. 저 혼자 있을 때면 다 딱딱 들어요. 다 딱딱해요. 예, 그렇게 있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켜보기만 하는데 괜찮아요? 우리 집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저러거든 집에서. 아 진짜요? 놀고. 아 애기가 어린이 집에서 다 펴고 하고 집에서 또 따라야. 맞아요. 돌아서. 또? 아빠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할리나 못해. 어떻게? 나가. 뭐예요? 팀으로 남겨. English man. 아, 6개월 전에는 우리나라 말을 아예 전혀 못했어요? 예, 아예 몰랐었어. 크리스티 몇 살이에요? 7살이요? 가끔 어른집에 오면 네팔어보다 안 먹어요. 지금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네. 네, 어른집에. 3개월. 하고 싶은 만들고 싶은 걸 고르는 거야. 이것도 안 만들게. 뭐 적을 건데? 이거 아니라 어떻게? 반 적어? 무슨 색이 보여야 돼요? 빨간색이 보여? 이렇게? 야, 6개월 만에. 오. 대화가 가능하네요 이제. 나 저거 배웠구나. 아빠랑 딸하는 게 저거구나. 한국 오니까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어... 크리스티 네팔 가고 싶어 아니야? 아니요.
내는 안 오니까 내 발 바다 맛이 없어. 내 발 바다 맛이 없어. 애기는 애기다. 애는 애야. 준비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초등학교에는? 어. 잠자리. 와. 잠자리. 이거 봐라. 맞아요? 나도 몰라 이거. 몰라 아무도 몰라. 아빠 너무 공부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아니면 공장에서 쓰는 단어만이 많이 맞아요, 쓰죠. 맞아요. 일반 다른 말 안 쓰죠. 네, 안 쓰니까. 만두. 만두 이거 봐. 만두요, 아니, 만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손두개 있어요, 이렇게. 이거. 잔디, 잔디. 이게 뭐예요? 기름 차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어디서 몰라. 나중에 선생님 가르쳐요. 다음에. 원래 네팔에서 그 2년은 학교 다녔었어요. 네팔로는 일찍 가요, 학교. 아, 2년을 다녔어요? 네. 부모가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요. 아, 5살이어도 보낼 수 있어요? 어, 3살부터 가요. 우와. 유치원보다는 바로 학교로 보내요. 오. 엄청 어려워. 비스티가. 아니야. 내 딸이요, 탑이라고. 이거 영어 아니에요? 다 영어. 아, 다 영어 친구 분들이에요? 네, 네팔로는 영어. 다 영어? 배워요? 요즘 거의 90% 영어예요. 아, 진짜요? 그럼 아침 9시부터 3시, 4시까지 학교에서 하고 공부해요? 네, 또 숙제 있으면 집에서 하고. 예, 버릴라. 크리스티한테는 한국이 좋네요. 실컷 놀아도 되고. 크리스티, 한글 학교 왔어. 자. 한글 학교? 나 진짜 원했다. 너도 해봐. 엄마랑 같이 세어보자. 아, 금방 배우겠는데요, 이렇게 배우면. 엄마 사랑해요. 입을 위로 올려서 오. 발음도 오, 제대로 배우고. 저도 여기 배우래요. 크리스티, 굉장히 이해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 받아들이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요 생활에 적응하는 데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지 크리스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전혀 뒤처짐 없이 사실 잘할 것 같아요. 야, 크리스티 떡순이. 아, 똑똑해요. 좀 물 아끼려 이거. 여기서 두 번 해야 돼. 물 얼마나 많이 나온다고? 아, 물 많이 나와요. 물 요즘 두 배로 올랐어요. 혼자 있을 때하고 가족 있을 때하고. 몇 번 있어요? 두 번. 저거 아낀다고 얼마나 아껴. 상이 좀 문제가 있네요. 달라를 가릅니다. 눕혀서 쓰자고? 상다리가 부서졌어요? 부서지는 좀 약해요, 안쪽.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안전하고. 밥상 부러진 거는 어떻게 다시 사셨습니까? 고쳐서 아니에요, 아니, 그냥 쓰고 있어요. 아까 잘 되고 있었어요. 네. 신단. 이런 데서 가면 된대 기지라. 한국하고 네팔 조금 달라요. 한국은 반찬 콩이어서 먹고. 우리 각자 빼면서 먹어요. 네팔은 뷔페식으로 먹는구나. 어? 크리스나 씨는 출근하려고 몇 분 걸려요? 거의 한 시간 걸려요, 저는. 아이고. 화산 수원까지. 바이오 회사. 우와, 있어 보인다.
원래 네팔에서 바이오 같은 걸 공부를 했었나? 네팔에서 아예 공부 못했어요, 바이오는. 전 주로 경영하고 컴퓨터. 오~ 아, 그래서 AI 연구팀으로 네. 들어오신 거군요. 다른 인공지능 쪽으로 좀 개발했는데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든 건 서비스, 웨이브 서비스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 만들어서 이제 일반 사람 쓸 수 있게 아~ 쉽게 웨이브 서비스로 제공해야 돼요. 교수님, 나가시기 전에 아, 네. 한번 잠깐. 안녕하세요. 오, 제일 긴장된다, 이거. 대표님이 부르면 긴장되는 그러니까, 건데. 그러니까, 피드백은 좀 어떤 것 같아요? 결과지 조금 수정해달라고 해서 네, 수정했습니다. 네. 그럼 수정하고 오늘 내일까지 실험팀에서 괜찮다고 하시면 저 바로 내일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똑같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도 아, 이건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결과를 가져와서 또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뭐 되게 저는 이렇게 좀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되게 센스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나 씨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IT를 좀 변경해야 되는데 IT 변경 환원 중에 제가 좀 뭔가 오류가 있어서 대리님께 한번 도움을 좀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잘 하시나 봐요. 네, 너무 많이 하세요. 아, 컴퓨터를 잘 다루시네. 네, 컴퓨터 관심 많이 있었어요. 오. 앞으로는 대리님. 컨트롤 아웃 F 넣어야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 해서 정보 입력하면 되는 거죠? 네. 아, 네네. 오, 감사합니다. 네. 한 단계 안 보이게 계산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거 먼저 윈도우 드레싱 계산해요. 그리고 문제는 이거네요. 이거 혹시 코드 수정하는 건 없죠? 코드 수정한 적은 없어요. 그대로 있으니까 네, 업데이트 했어요, 방금. 네, 저는 일단 이쪽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그리고 전공이 이쪽이 아니다 보니까 그 코드 다루는 거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리님한테 좀 많이 그 의지를 하는 편이긴 해요. 저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뭐 코딩이라는 게 진짜 네. 하나 오류 나면 이게 정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유망하신 분들은 실리콘밸리는 정말 몇 억대 연봉 받으시거든요. 진짜요? 어마어마하게 실리콘밸리 가야죠. 같이 가요, 같이 다 같이. 사실은 처음에 크리스나를 뽑을 때 좀 저를 빼고 나머지 분들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친구가 이쪽 분야가 다른데 경영 쪽인데 이게 R&D를 하겠냐 이런 반대가 있었는데 그 이력서에 본인의 그 이렇게 뭐랄까 한 장짜리 소개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야, 이력서 뭐. 비상한 머리가 있어요. 저게 이력서예요? 우와! 본인 만들었어요? 이력서가 우와. 무슨! 이력서를 저렇게 했다고? 우와! 아니, 나는 이력서. 저런 거 생년월일, 학교.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호락형 오연. 아, 이 정도 오면은 관련은 없어도 할 수 있겠다. 이야, 대단하다. 아, 개인 사업도 하시고. 그 만약에 한국에서 5년 동안 퍼르면 네팔에서 뭐 20년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래 20년 하면 뭐 퇴직이니까 그냥 한국에서 5년만 하고 이제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어머니 만나러 안마 카페로 가겠습니다. 어머니요? 예. 네. 안녕하세요. 와, 이건 가족 동반 아주 부부 동반. 네. 어머, 한국 분인데요? 네. 한국에 있는 분도 네팔 친구들이 엄마예요. 어머니. 네팔이 코리안 아마예요. 아, 뭐
멋지다. 꼭 이런 분이 한 분 계셔. 어디 병원 갔다 왔어? 아니, 아니. 병원에 다음 주 가요. 다음 주에 오래? 다다음 주에 네. 2주에 한 번씩? 2주? 3주. 아니, 3주에 한 번씩 오라고 그래? 네. 지금 임신 중이에요? 맞아요. 지금. 축하드려요. 시아버지가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아들이 나와야 돼. 지금 네팔은 우리나라 옛날에 막 60년대 막 그때 아들 선호 사상처럼 그게 있어요. 지금 머리 아프다. 그래서 오빠가 아, 머리 아파 이제 그러고 했는데. 어쨌든 크리스나하고의 만남은 이렇게까지 만남이 계속될 줄 생각 못했어. 근데 어느 날 크리스나가 나한테 선생님 저기 와이프가 오는데 애기랑 오는데 집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 크리스나하고 가까워지기 시작했던 게 계속 기숙사가 살았으니까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뭐야? 왜 우리 집이야? 집 샀어요? 네, 집 샀어요. 전세도 아니라? 전세도 아니에요. 아이고! 대단하시다. 성공했다. 얘를 보면은 이게 그래서 잘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고생해서. 어떤 게 가장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이제 타국에 와서 이 가족을 데리고 오기까지 아 너무 힘들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나는 그야말로 일하고 공부밖에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애들보다 빨리. 오직 가족만 생각을 하신 거구나. 야. 자격증도 취득하시고 와 진짜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다. 다른 네팔 애들에게는 얘네들이 모델 케이스. 얘 가정. 그래서 얘네 가정이 참 소중해요 저에게는. 그래서 항상 크리스나처럼 여기 루파이오 가정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얘네들을 보면서 그런 또 꿈이 생기고 다른 가정을 좀 세워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좀 생기죠. 야,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 크리스나 씨가 롤모델이 될 것 같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봉사활동하는 곳인 것 같은데요? 우리 안달래 가요. 두 번 봉사하러 가요. 바쁘신데도 봉사도? 네, 주말마다 가요. 매워? 매워요. 매운 게 맛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어르신들도 엄청 많이 있고 또 외국인도 엄청 많아요. 다양하고 뭐 우즈베, 필리핀, 캄보디아 여러 나라 있고 중화에 TV 있는 것보다 이렇게 와서 봉사하는 거 재미도 있고 엄청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경험도 많이 하고 이렇게 놀 수도 있고 빵 먹을 수도 있고요. 콩짜는 돈도 안 들어. 우리 시청에서나 아니면 우리 동네 행사들이 있을 때 가서 지원해 주는 거. 표창장까지 받으셨습니다. 이야. 아유. 원래 이 반대 이따지 거는 버리냐 만약에 머리 갖다 버리면 그래도 일요일 날 쉬지 않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근데 이런 것도 재미있어서 재밌어요? 네 집에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대학원 나왔대는데 전공이 뭐야? 경영. 네? 경영. 경영. 아, 경영학과. 경영학과 나고 나 쌤인데. 선배네 선배. 61기. 연 21기. 엄청 어려워. 61기? 네. 어이구. 여기 와서 선배님 만나니까. 네, 좋아요. 생각지도 못했죠?
여기 오셔서 후배를 만나셨네요. 네, 글쎄요. 아주 반갑네. 또 외국인 또 후배네. 네. 아주 경영대학원 그 교수들이 네. 되게 깐깐한 교수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제가 근데 그 깐깐한 교수들 밑에서 저 석사 과정을 마쳤다는 거는 외국 사람으로서 대단한 거예요. 크리스나 화이팅! 아, 인기가 좋으십니다, 우리 크리스나 씨. 어이구, 어이구, 저거 지금 매울 텐데. 어이구야, 한국 사람이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어떻게 입술이 다 묻었어요? 김치 좋아해요. 김치 좋아하고 크리스티도 김치만 좋아해요. 아, 아 진짜요? 어린집 가면 김치만 달라고요. 아 진짜? 아니에요? 이쪽 와. 이쪽 와. 아니에요? 내 키스티를 가나? 나. 아 이거 이따가 어떻게 해? 나도. 이렇게 좀 모여서 서로 또 이야기도 하고 교류도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크리스나 수고하셨어요. 화이팅. 자 화이팅. 대로 전화. 전화. 수고하셨어요. 전화. 어르신들한테도 나눠드리고. 말동무도 대드리고. 이거 김치 어디다 줄까요? 오늘? 김치 그냥 네. 놔다 내야죠. 네. 김치 놔다 내야 두 개나 가져왔어요? 네. 네. 많이 드시라고. 식사는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어머니 안 드세요. 오늘 한 사람 이렇게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너무 대한민국 맛이에요. 내가 너무 고마워서 네. 정말 눈물이 나요. 내가 혼자 사는데 진짜 이게 혼자 사는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 그리워요. 아... 네팔에 계신 어머니도 생각나고. 네팔에도 우리 부모님 거의 혼자예요, 지금 집에. 정말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해주고 해서 정말 정말 고맙고 항상 건강해서 아프지 말고 잘 있다가 집에 돌아가도 좋겠어요. 예? 네. 항상 고맙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 고마워요. 여우리 건강하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최고.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금 부모님 생각나서 웃는 거 아니시죠? 네. 조금 네. 네. 눈가가 촉촉히 지났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나눔 책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바쁘시겠는데요? 네. 바쁘더라도 네. 괜찮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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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야, 이거 우리 반성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못 하고 있는 건데 강수아 아나운서. 예? 뭐 봉사한 거 있나요? 저 가족에 봉사하는데요. 저도. 이거 봐, 우리도 못 하는 걸. 맞아요. 크리스나 씨는 계속 봉사하고 있잖아요.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봉사 같은 것도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아, 시작하면 처음이라면. 계속 가게 돼요. 몇 시간 걸렸어? 두 시간 걸리나? 두 시간 걸렸어요. 아, 장보기. 안녕하세요. 다리야, 뭐고? 안 지냈어요? 네. 또 인사하고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제대로 앞에서. 안녕하세요. 네, 앞에 같이 모두, 같이 모두.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무슨 날인가요? 새해 맞이 우리 네팔 음식 네, 만들어서 먹으려고 주말에. 언제 뭔가 언제쯤이 됐나 기대하고 있어요. 네. 형님 잘하셨어요. 요리는 잘해야죠. 맛있게 해야죠. 아니. 아, 오늘 요리사. 다 같이 만들어주세요. 오늘 말씀을 요리 안 해요? 오늘 안 해요. 오늘 안 해요? 그러니까 손님한테 부르고 요리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집주인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시켜가지고 이거는 또 같이 해요. 손님 아니요 가족이요. 한 달에 두 번, 세 번 정도 가끔 와요. 소리 받으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 안녕. 아이고, 이거 많이 준비했어? 아유,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아니 엄청 남자들이 인물이 좋아. 또 네팔에서 민족 엄청 다양해요. 다양하죠. 아, 진짜요?
저 이거 따로 있잖아요. 동생이 좋아하는 잔치집이에요? 네네.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알로어짠. 이거 꼭 만들어야 돼. 내가 가면 이거 꼭 만들어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딱딱. 네. 선생님은 어떤 존재예요? 아, 이 선생님 없으면 우리 없는 것 같은데요. 한국 엄마. 엄마 하니까 뭐 더 설명 필요 하나요? 야, 넌 공부시키면 뭐라 믿는 거야. 스트레스. 야, 맛있겠다. 너무 잘하시는데, 요리를? 밥 재료예요. 저게 이제 밥 하시는 거예요? 명상대만 이거 만들어 먹어요. 왜냐면 이거 재료도 많이 필요하고 네. 좀 힘들어요. 조금 약간 비싸요, 이거 만들 때. 아, 그래서. 재료도 예. 만들어요? 예. 그래서 거의 돈 없는 사람이 이거 못 먹어요. 명절에? 네, 명절이나 특별한 이런 날인데 네. 그때 이거 만든 거예요. 염소고기 요리. 염소고기 요리? 네, 염소고기. 아, 명절에 이렇게 염소고기를 먹나요? 대부분 염소, 돼지, 닭은 그렇게 먹어요. 네. 야, 우리 크리스나 저 저기 완전히 중고차 아주 그냥 잘 탔나? 아, 문제 없어요. 근데 에어컨만 너 바꿔. 아니, 권한 하나 안 차는 거야. 바꿔야지. 짠돌이야. 짠돌. 짠돌이. 짠돌이라기에는 그러니까 쓸 때 제대로 쓰는 애지. 어떻게 보면은 네. 지가 필요한 거는 큰 돈은 써요. 근데 이런 작은 것들은 진짜 어디 중고마켓 사오고 그리고 누가 버린 거 주워 갖고 오고 가볍게 충분. 피해가 충분. 이거는 선생님 드시는 거고. 컴퓨터 마치고 응. 그러니까 지가 필요한 정말 하는 거야. 전통복이. 와, 사리 브라우즈. 며느리들 아주 예뻐요. 네팔랑 카. 네팔 카. 바로 데레이 람으로. 데레이 람으로죠. 와. 아니 이번에 항상 설레. 아 토피. 네. 다른 사람 같아요 또 그. 자 아니 크리스마 니네 이게 쌀로 만든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염료를 해가지고 명절 때 얘들에게 축복의 상징으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아 이마에다가 아, 이마에 아 저거 띠까 뭐 복을 준다 뭐 아 복 준다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프지 말고 잘 치료받고 어느랑 수검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 우리나라 설 명절 풍경이랑 아,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여요. 그러네요. 아, 제가 들어대기. 아유, 우리 쌍카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쌍카야, 일도 좋지만 건강 많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 소망이 있을 테니까 꼭 그거 이루기를 바래요. 오케이. 나 그거만이야? 돈 많이 벌으라고. 부자 되세요. 아, 네. 마음의 부자도 되세요. 네. 선생님도 네. 부자 되세요. 크리스나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잘 돼서 너무너무 기쁘다. 어? 앞으로도 더 좋은 일만 많이 많이 생기기를. 응? 오케이? 아, 루빠가 건강한 아이. 아직 다른 친구들은 모르는데 오늘 얘기하자. 우리 룰루빠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두 명 생겨요. 두 명. 친구 있네. 축하합니다. 야 음식 이제 푸짐하게.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도 먹으면 맛있어요.
명절 같다. 아, 진짜.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면서 생활 하고 싶습니다. 가족끼리 같이 살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크리스나 씨는 한국에서든 어디든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맞아. 주변 분이 칭찬하는 게 찐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아이디어를 계속 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색해서 뭐 자기가 원하는 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고. 약간 눈치 없다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하도 뭐 네. 계속 생각을 얘기하니까. 맞아요. 네. 그런 사람이 결국 성공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안 두 번, 세 번 나면 아니까 그럼 그 사람 앞에서는 못하게 돼요. 눈치가 없진 않다, 내가. 이런 외국인 근로자분들한테 뭔가 성공할 수 있는 팁을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알고 싶어요. 포기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하면서 인맥 관계 네트워크 만들어야 돼요. 인맥이 네트워크 역시 대한민국 인맥 아닙니까? 인맥. 근데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궁금해요. 주로 많이 만든 거는 주로 봉사 활동하고 대학원에서 많이 만들었어요. 이제 대학원에서 원어민들이 저한테는 저 외국인이니까 많이 알려주세요 보통. 그렇지. 이런 거 이런 거에 뭐 맞아. 어떤 뭐 부동산 관심 있는 원우님나 뭐 빨리 집 사라. 어머 뭐 이런 건지. 맞아요. 그래서 집을 샀어요? 혹시 뭐 투자하는 게 있어요 지금 주식이나? 주식 투자하려면 외국인 투자하려면 좀 까다로워가지고. 그냥 안 하고 있어요. 나한테 돈을 줘요. 내가 투자하고 이렇게 줄게요. 한국에서 주식 사는 것보다 네팔 은행 저축만 해도 10% 넘게 이자 부과요. 10% 넘게 이자 부과요. 네팔은 10%야? 이자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거의 12노트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럼 네팔에 돈을 보내요? 보내자. 그럼 여기 신행 쓰면서 주식 알 필요 없어요. 그래 가서 따로 할게요. 따로 제가 알아서. 네. 알아서 할게요. 가자. 우리 가족들의 새해 이 계획이나 목표도 궁금한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딱히 중요한 건 두 개예요. 출산하고 영주권. 이야. 뭔가 다음에 만나면 기화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기화시요. 기화를 한다던. 정말 그 목표를 향해서 느리지만 정말 차곡차곡 흐트러짐 없이 걸어가시는 모습. 정말 멋지신 것 같습니다. 많이 잘 빨리 보나요? 이제 둘째 예쁘게 나시고 우리 크리스티도 한국 생활 빨리 적응하고 한국말 배우고 너무 예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죠? 정말 우리 가족들 행복한 기운이 가득하기를 네. 바라면서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